제가 그 찍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조명이 따로 없잖아요.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이냐. 이 색깔이 가을이고 또 이 색깔 제일 잘 띄어요. 여름에는 뭐 하늘색 같은 거 다 이게 내년을 위한 다 준비해요. 이거 하나까지 다 꼼지라고. 이거를 우리한테 이단을 받아들여주세요. 이게 또 주소만 알면 되거든요. 인터넷상 이거 주소가 쇼미디어로 해가지고 복사. 누가 복사해서 2315단.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것이 중원 것이 아니요. 그죠? 그것이 중원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여기 아직도 재미난 엄청난 정보들이 있으니까. 오, 당나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거 말고도, 이제, 3039. 고등학교에서 이것 들어보세요. 가축의 날송. 3시간하고 10시간 했다 과장 에거디. 10시간하고 1시간 했다 축소 에거디. 전방에서 복사 3개 외고 에거디. 멍 때리면서 공부 한대 말조 에거디. 과장 축소 외국 날조. 이제 다죠? 이게 이제 이를 고등학교에서 주제 제목 네, 요지 고르기. 주제 제목 요지 고르기가 결국 뭐냐면 4대 거짓말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짓말이 수능에 우리나라 수능에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네 가지 위에 거짓말 갖고 오시면 제가 여기 있는 상품 다 드린 거예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지? 과장, 축소, 또 왜곡, 비트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날조. 홍 선생님은 미남이다. 그거는 어떤 거짓말이야? 날조야. 왜 날조인지 아냐? 물론 선생님이 미남이야. 하지만 본문에 없어. 본문에 없으면 다 날조다. 오케이? 본문에 없으면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요 과축의 날송.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독해를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바꾸자. 아까 저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야. 교사가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 뭐 우월적인 지위인이 뭐가 있어 우리가. 아이들보다 검색도 못할 거 우리도 애들보다. 맛집 찾아봐 누가 더 이기나. 애들이 이겨. 이제 내려놓자 이거 이런 거. 그리고 대신에 애들이 수업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게 하고 수업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거기서 이 배움이 일어난다고. 맨날 가르쳐 우리는. 그리고 맨날 서술형 채점하면서 늘 배신감 느끼지. 가르쳤으나 배우지 않는구나. 이제는 다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거죠. 거기 이제 또 있어요. 풍경사를 이거 말고도 또 올해 또 꽤 있으니까 저한테는 저를 송파라치. 그러니까 저를 추적하고 다녀. 그러면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다음 여기 자유학기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유학기제 수업이에요. 자유학기제에서 애들한테 컴퓨터실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을 퀴즈로 만드세요. 그때 하반 애들도 합격. 왜? 안 하면 쪽팔린다. 자유학기 수업 애들 컴퓨터실에 데려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팝송을 걸러서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골라볼까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 이게 이제 날로 먹는 수업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이 영상이 바로 나오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려요. 그거 어떻게 하냐 좀 이따 알려드리고, 이거는 글씨를 최대한 키운 거예요. 36 네이버 게시판에서 제일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답이 이렇게 살짝 나오죠. 네. 또 휴대폰에서 꼭 누르면 답이 나와. 어떻게 해서 정해야 됐을까? 저도 우연히 알았어. 글자 색을 흰색으로 했어. 아. 이 게시판 자체가 흰색이잖아. 그래서 글자 색을 흰색으로 했더니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드래그를 해야만 보여. 그리고 휴대폰에서 꾹 누르니까 답이 톡 나와버리는 거야. 좀 쉬워야 돼, 뭐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 애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빈칸 20개 만들어라, 그런 거야. 너희들이 이런 거. 저기를 글자를. 글자를. 글자를 하고. 글자를 하면 보이는 거야. 그렇지. 글자 만들어놓고. 봐, 20개를 만들 빈칸을. 팝송의 노래. 팝송에서. 가사 검색. 가사 뭐 검. 애들이 더 잘해 검색. 가사 검색 다 해석도. 자, 그러면 그거만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여야 돼요. 보이면서 이게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면서 애들이 꾹꾹 누르면서 정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그인합니다. 카페. 그러니까 앞에 없죠. 근데 이 수업은 정말 손쉬운 수업이라서. 자, 그래서 이건 집중을 좀 해주세요. 이거를 바로 보이게 하려면 공유를 눌러. 공유? 그러면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죠? 주소 누르면 안 돼. 소스 코드라는 걸 누르면. 소스 코드. 공유. 자, 여기 영상 찍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에서 복습하실 수 있어요. 공유 누르고, 공유 누르면 주소가 나오는데 그 옆에 소스 코드라는 게 뭐예요? 소스 코드. 요걸 눌러. 요걸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요걸 복사하는데 이거보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글씨 쓰기 했습니다. 글씨 쓰기 했을 때 이거 못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HTML이라는 모드가 있어. 요게 바로 포인트. HTML이라는 걸 눌러야 바로 보인다. HTML. 그냥 하면 주소만 떠오른 거예요. HTML이라는 게 그 복잡한 태그라는 건데 태그란 그걸 어떻게 하면 여사님이 그걸 뭐 때문에 왜 보인다 그럴 필요 없어. 여기다 하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전체 공개 늘 전체 공개 로그인 안 해도 될 수 있어. 여기 제목 연습. 그러면 확인 누르면 바로 보여요. 보이죠? 그럼 이제 팝송 가사 검색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단어별로 한 문장별로. 그러면 이 수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요즘 애들은 정말로 다양해서 선생님이 음악을 아무리 깔아놔도 애들 수요를 감당을 못해. 그만큼 애들이 다양해. 장르가 더 장르도 다양해. 그리고 애들이 니네들이 이런 음악 알아? 하고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콘텐츠가 엄청나게. 저는 애들이 만들면 단톡으로서 톡톡 보내. 얘들아 오늘은 아무개의 작품. 또 학교 오다 아무개 꺼내. 톡톡 눌러오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자, 다시 소스는 유튜브에서 여기 공유를 누릅니다. 공유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요 주소가 나와요. 이건 소용이 없어. 바로 보이질 않아. 소스 코드를 누릅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어떤 모드? HTML 모드.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슬슬 내려가면서 저 모르는 거 있으면 툭 눌러보고.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만들어.
됐죠? 이거보다 더 많아, 실은. 제가 원고량을 줄이느라고 요만큼만 해놓은 거예요. 더 많아. 이거 안 하는 애들은 없더라고. 우울한 애들도 해. 희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코드, 애들 코드를 딱 맞춰서, 맞춰가면 그냥 말로 못 읽고, 코드를 못 읽으면 신경, 무기력해 보이고. 무기력한 애는 없다. 뭐가 무기력하다? 내 수업이 무기력한 애. 다음, 요거 보세요. lyricstraining.com. 팝 문법 수업 하셨을 때 문법과 관련돼서 부산의 김지연 선생님이 싱그래머라는 책을 내셨어요. 문법 여기 리릭스트레이닝 인터넷 주소창에 쳐보세요. 가사가 이 영어에서는 항상 리릭스라고 하더라고요. 복수로 써요. 리릭스트레이닝.com. 요것도 중학교 수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송을 검색하세요. 제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그 낙후된 사람이라 팝송 같은 걸 안 듣거든요, 원래. 근데 애들 보러 시켰더니 애들이 이런, 아, 얘네들이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Summer Life.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건 비기너 정도예요. 초보. 플레이너. 네. 비기너를 눌러서 라이트 모드, 이건 서술형이에요. 교실에서 하기 좀 버겁죠. 라이트 모드. 그 서술형이에요. 타이프를 쳐줘야 돼. 그건 힘들고. 더군다나 이걸 쳐주실 분이, 여기 앉으신 분이 어떤 학생이야? 타이핑이 안 돼, 영타가. 그게 이제 그건 안 돼. 요거 오른쪽에 초이스 모드를 선택해요. 그리고 스타트를 초이스 모드가 됐어. 요거 두 번, 이거 엑스다 하고. 그러면 노래가 나오면서 노래를 그럼 저기서 멈추고 아닌가요? 그러면 애들한테 애들 맞추라고 하는 거지. 뭘까요? 리릭스. 리릭스. S가 빠졌죠. 리릭스. 그러면 애들이 답을 맞출 때, 이게 그냥 팝송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문의 문법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 거로 이걸로 해서 그런 팝송을 고르셔서 하루에 한 곡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건빵 배달부예요. 건빵을 들고 맞추면, 그럼 저는 손들기 안 시켜요. 그냥 말해라. 왜냐하면 배달 가는데 뒤에서 저요 그러면 못 보잖아. 그래서 말을 하게. 그냥 답을 말해. 답이 뭔가요? 다음 그러면 누군가 다음 그러면 걔한테 가서 건빵 줘. 건빵 배달. 그리고 또 다음 누르면 가거든. 재밌는 거. 이거 창작도 돼. 선생님들이 아닌데 다음? 이미 끝났어. 헐. 시간 초과했네. 좋아요. 이 정보도 카톡방에서 나온 거예요. 카톡방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선생님들 이 멋진 사이트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리릭스트레이닝.com 만드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걸 비우셔라. 그 다음 어휘, 숨은 단어 찾기. 이거 게임입니다.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퍼즐, 빙고, 그래머. 이제 문법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최소한 것 같으면 우리 반에서 가장 멍멍한 친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삶과 연관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생활기록부에까지 반영을 합니다. 동료평가 결과 학급에서 가장 뭐뭐뭐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뭐 생활기록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항이 많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적어도 한 문항 하나에 한 문항 이상의 애들이 채택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슬퍼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게 아니면 이게 상당히 애들에게 그 최상급이라는 게 야, who is the most 이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 바람직한 가치가 담겨있는다. 우리만에서 가장 퍼스웨이시브 설득력이 있는 애 누굴까? 그러면 애들은 그게 뭐 누가 설득력이 생각한다. 또 누가 가장 참여를 잘하니?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생각합니다. 여기 다 그런 게임입니다. 학습자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 스피크, 요거 꼭 열어보세요. 의사소통 심리 게임. 아, 이건 게임이고. 주제, 제목, 유지, 고르기, 스크램블. 아, 요거는 쓸모가 있습니다. 작문 쓰기 할 때 저는 이 교과서 공문이 스토리인 경우에는 주인공을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바꿔요. 그럼 캐릭터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걸 그 과제를 수행을 해요. 그게 패러디 라이팅, 인칭바꿈 소리도. 네, 여기 한번 가보세요. ET 3021번 가보세요. 요건 저 수업시간에 쓰는 거예요, 실제로. 3021번. 네, 보일러 말랐게 어떤 분이 인터넷에 공유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강연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슬라이드 쇼입니다. 볼까요? 이게 또 그날 16단어 공부한 거예요. 다음에 볼까요? Century 그날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 타이포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볼까요? Place 선생님들이 맞출 수 없지. 이건 애들이 이미 학습지에서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미지를 바꿔야 돼서 좀 어렵고, 이거 말고 글자 바꾸기, 찾아 바꾸기로 해놓은 게 있어요. ET21, 3021. 그거는 제가 따로 카톡방에서 안내를 따로 해드릴게요. 휴대폰, 버케블러리. 아, 선생님들께서 이 애들한테 소개해줄 제일 좋, 저는 그 영어과는 왜 그것도 해야 돼? 반가워, 그 학습부진 아이들 지도. 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그냥 진짜 편하게 자꾸 얹어줘서 영어 교사들이 소진이 된다. 저는 이걸 3초 복가로 해결했어요. 3초 복가 앱이 이 타이포셔널이를 가지고 단어 퀴즈를 맞추는 거야. 근데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그 저는 하루에 그 15단어인가를 외우도록 돼 있는데 40위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애들 아침에 반가워요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
바쁘시잖아 그분들이 못 오시니까 아침에 다시 오라고 그러고 대신에 복지 선생님 저희가 사회복 그 복지 교복토 학교라서 복지 선생님 계신데 복지 선생님은 또 애들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같이 연합을 했어 그 교복토 예산을 가지고 아침에 급식을 했어요 아침 애들 그렇지 도시락 이렇게 김밥 뭐 고구마 감자 그 예산으로 그래서 일찍 오면 애들 그거 하루치 풀고 삼초볶아 풀고 김밥하고 음료수 먹고 교실로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장가옥을 해결했고요. 음성연극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비진이라는 건 이제 휴대폰 화면을 움직여 쓴 거예요. 비바 비디오 이건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하면 아까 비바 비디오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애들이 어떤 수행평가를 하면 저는 전부 다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어려우면 잘 안 해. 휴대폰에서 그냥 그림만 다 긁어보면 그게 저절로 돼요. 그게 이제 타입, 이게 전부 다 타입. 그걸로 만드는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All I can do is just think about you. Thinking of you.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화면에 애들이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면 뭐 찍어도 돼요. 스캔 안 하시면 찍어서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서 띄워주면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올려줘. 그럼 와, 내 작품도 있다. 되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와도 괜찮아요. 다음에 요거 fromtext2speech.com 요거 좀 가져오세요. 요거 꼭 필요한 제 휴대폰 중에 가장 쓸모 있는 앱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텍스트를 붙여넣어주면 텍스트를 붙여넣어주면 그걸 영어로 읽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MP3를 저장하실 수 있어요. 짱이죠? 이제 우리 영어 교사가 된 걸 후회하지 말자. 고통 끝. 고통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 From text to speech입니다. 여기 가서 교과서 어떤 질문이든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여기다가 붙여넣었습니다. 조금씩 붙여넣어. 그리고 이 모두가 미국 영어 있고 영국 영어 있고 브리티시 잉글리시 있고 사람도 다섯 명 영국 사람도 세 명 영국 사람 두 명 골라. 속도도 고를 수가 있어. 느리게 전라 빠르게 네 가지 네 가지 모두 만들어라. 이런 사이트가 꽤 있지만 이게 제일 좋아요. 그 휴대폰 바탕에 저를 깔아놨어. 여기 다운로드 오디오 파일 내려받아. 내려받기가 돼. 얼마나 이뻐. Free online text to speech TTS service with natural sounding voices. Convert a English text.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저장하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라이트 클릭해서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MP3가 저장돼. 이건 뭐 이건 어떤 거 해당하냐? 교사가 애들 앞에서 영어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어민이 있는데 원어민과 코티칭 하면 되지. 뭐 과학을 뭐하러 이거? 그렇겠니? 클릭해서 동영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From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수업 사례 스마트 영어 바이다. 그래서 첫 시간에 명함 만들기 하고 카페 만들기 하고 웹북 만들기. 웹북이라는 게 이제 웹북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타이포가 들어간 애들 저런 타이포가 들어가는 그 교과서로 편집하게 하는 거야. 그럼 저는 그걸 써먹으면 돼.
교사가 바쁜 건 아니에요. 교사는 기획자예요. 애들이 교과서 이런 거 선생님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체험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할 것을 하면 안 돼요. 밥성도 끼치지만 학습자 유형 그리고 학습 참고문은 요 책은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 교사 리더십에 관련된 책. 자, 한 이제 10분 정도, 8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 질문 받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크리에이터 지금 빈 칸이어서 잠깐만요. 아까 뭔가 이제 쳐서 넣어서 크리에이터 안 되더라고요. 동영상 뭐가 마우스 아니 이게 다운로드 파일 안 만들어졌네. 그럼 파일 진짜 넣어야 돼. 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막 그런 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여기 이런 거 여기서 뒤로 가세요. 수정해도 돼. 여기서 크리에이트 하고 그러면 잠시 5초 정도 걸려요. 여기서 다운로드 이걸 마우스 우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밑에 파일 뜨는구나. 다운로드 요 줄에다가 커서 대고 클릭해서 세이브 해요. 됐잖아. 이름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래 오디오 파일. MP3. 조금 기다려. 예. 또. 아까 그 팝송을 가지고 저기 노란 다운로드 있지 다운로드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거 거기요. 사용 동영상으로 이용법 애들이 만든 팝송? 예. 아 팝송 퀴즈? 아까 퀴즈 그리고 HTML 다른 이름으로 활용하는 거죠. 애들 영어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데는 하셨어요. 그 들어가는 방법을 해봐. 바탕화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일단 있는 걸 아까 뭐 한 줄 한 줄 뭐 그거 보이는 방법 뭐 이런 거 아 그 다사? 이렇게요. 파일 그 애들이 검색해서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실에 그래서 아까 HTML 해가지고 네 HTML 해서 영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HTML 해제해야지. 그 다음에 HTML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자막 작업할 때는 HTML을 다시 클릭해서 그 일반 모드 아 일반 모드로 하라고요? 네, 거기서 글씨를 최대한 30정도로 해서 바로 넣기는 글자색을 배경색하고 똑같은 흰색을 고르면 됩니다. 아 하지 마 못 들은 걸로 해. 못 들은 걸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지금 이제 영어 교사들은 영수 중독에서도 좀 벗어나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수 가서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골라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들 살짝 뚜껑이 좀 열리죠? 이게 전혀 다른,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세계와 다른 시기인 거야, 이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든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단 말이야. 그런데 30몇 년을 느끼는 거야. 가르쳤으나 배우지 않더라. 이제는 바꿔보자. 애들이 진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그 시간 내에 하자 이거지. 집에 가서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다 일단 행동태에 대지바지탄 수동태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이렇게 해주자. 그러려면 망가질 용기가 필요한 거지. 전혀 어색하지 않죠? 멋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이런 거 쳐다봐. 애쓴다. 치근한. 치근한 인간하고 싸우겠어요? 교사하고 대립에 이런 요소가 없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선생님들은 저하고 공부하고 시작한 거야. 이제 거의 매일이 아니야. 매일 적어도 한 서너 번의 새로운 정보를 카톡에서 접하실 거예요. 그죠? 선생님 맞죠? 집요하게. 내가 영어 선생님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이 참 커요. 이렇게 만들었어. 진로교사 전과 랭킹 1위 무슨 과? 상담교사 전과 1위 어느 과? 신경정신과 내원환자 랭킹 1위 다른 이로 암환자 1위 영어 영태 신청 1위 영어과 그러니 우리가 영어가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돼. 네. 또 궁금하신 거 증문 즉석. 아까 팝송 하실게요. 애들 게시판에. 네. 힌트 들으래. 힌트 들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하시고요. 네. 언제 하세요? 아, 자유학기제 수업을 1시간 하고 특히 학기말 2학기말 끝나고 끝났을 때 애들 정말 애들은 무기력하지 않더라고. 하반 애들도 그 팝송 퀴즈 만드는데 막 불이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한 시간 내에 못해 걔들은 그럼 집에 가서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해서 올리더라고 어느냐를.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콘텐츠 난 가만히 앉아서 완성된 콘텐츠를 다 봐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것이 짜증나거나 외워야 할 것이 아닌 거죠. 재밌네, 웃기네 이거 이렇게 돼버린다. 호감을 갖도록. 영어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호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해왔냐? 지긋지긋한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 네, 또 자,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교사라고 하는 거 특히 영어 교사도 그렇고 교사들이 제가 올해 자율휴직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율휴직을 애당초 처음에 출발한 것도 저예요. 시도 교육감들에게 교육감들께 부탁드린 겁니다. 공급 안 줘도 좋으니 좀 무조건 쉴 수 있게 해달라. 교사들이 울고 있어. 겨울방학이 지나고 봄방학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돼. 이 사태가 굉장히 위험한 사태거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 몰라 사람들. 그래서 이거 무급휴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서울 경기도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받아주셨고 그걸 또 국회에서 이 입법 발의가 됐어요. 무급휴직. 그게 법이 개정돼요. 근데 이게 통과가 딱 365일 만에 됐어요. 입법 발의. 저는 그냥 제가 국회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봤대요. 어디까지 갔나? 상임 소위원회 뭐 해야 되나 365.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제가 지금 집사람한테 제가 퇴직 후에 쓰려고 했던 비자금 2,150만 원을 헐었어요. 그거를 집사람에게 주고 여보 내가 좀 휴직을 하고 싶다. 1년간 이거 가지고 한번 버티고 살아볼래? 그러니까
2150이면 그냥 그런 대로 굶어 죽진 않는 거예요. 그걸 주고 저는 뭐 제 용돈은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 알바 괜찮은 거예요. 남들 일할 때 노는 게 이 재미다. 어딜 가도 맥히질 않아. 산에 가도 뭐 주말에 좋은 산 가봐 그냥 뒷사람 뒷고문이 쫓아 가야 되잖아. 사람이 없어. 거기서 깔판 저는 좀 배낭에 깔판을 늘 갖고 다니는데 깔판 깔고 막걸리 한 통에 김밥 한 줄 타용하죠. 멍산. 명상은 무슨 얼어죽어요. 멍상, 멍때려. 너무 영어 교사들 타이트하게 사가와서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유식한다, 자기를 감정 유식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쉬어보세요. 쌩쌩해져. 체력도 튼튼해져. 이제는 특히 4학년 되시는 선생님은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내에서 운동하시고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5학년 돼서 훅가. 훅가면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남편을 때려서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욕골 됐다고. 어느 날 막 남편이 밥 씹는 소리가 막 소름 돋아. 그게 징조야. 그러니까 남편과 그러다 보면 정말 저 새끼는 내가 퇴직만 하면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너무 바쁘게 살아. 그리고 책 한 권 소개해줄게. 다시 태어나는 중년 꼭 읽으세요. 다시 태어나는 중년. 3학년은 안 써도 돼. 4학년 이상 된 언니들은 이거 다시 태어나는 중년 꼭 보셔야 돼. 아니면 남편이 보죠. 그 책은 집사람이 4학년 때 딱 마흔 되던 해에 저를 심하게 공격하더라고요. 벌써 안경기 증후군이 다시 초반부터 와. 근데 내가 저렇게까지 잘못 안 했는데 집사람이 한 달을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야.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 자기 안에 태어나야. 보셔라. 저는 우리 반 애들 담임할 때 어버이날 공동구매. 얘들아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다시 태어나는 중년. 공동구매 해가지고 어버이날 선물을 그걸 했거든요. 나중에 2학기 때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선생님 그 책 진짜 짱이에요. 꼭 보시고 남편의 매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거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들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저한테 질문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이거 오늘 배우신 거 있지? 당장 시작해야 돼.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당장 가서 이런 거 하시고 애들 앞에서 이런 거 할 용기를 내셔야 돼. 그러면 이 장사 할 만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